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네, 곽상준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네, 신한금융투자. 회사 이름 또 말씀하셔야죠. 네. 곽도기 부장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 이제 자전거 타기 얼마 좋아 지금. 아, 부세들. 겨울에 네, 날, 고생했을 거라고. 날 많이 좋아졌죠? 네, 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좋지. 네. 근데 이렇게 미세먼지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전거 타셔도? 마스크 같은 거, 버프라고 하는 마스크 하고 합니다. 아, 네. 거의 방진 마스크 같은. 아니 그렇게는 제가 숨이 짧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오늘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지금 좀 긴장되시죠. 이런 농담 지금 할 시간 아니라는 표정입니다. 그럼. 아, 주말에 아주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네, 제가 대형 펌프 준비했다고 괜히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아, 그거 잊어버릴 뻔했네.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초대형 펌프로 막 커지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 주식 사고도 이렇게 불편한 적이 없었는데. 말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불편해. 말 하나 던져놓고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하나 막 이렇게. 네. 네. 지금 기다리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가시라고 그래요? 뭐 아니요, 기대해 주십시오. 뭐. 아 이게 기대감 약간 낮추시고. 빨리 해봐요 그럼. 빨리. 펌프질. 빨리. 어떻게 해외 주식 시장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우존스 S&P 0.6%, 다우존스 0.7%, 나스닥 0.9% 상승했고, 나스닥 바이오 1.5%, 필라델피아 반도체 1.08%. 잘 올랐고요. 애플도 1.1%, 알라바바 3%. 이렇게 알리바바. 알리바바. 알라바바. 어딘가 있어요. 네. 올랐고,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은 한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래프트 하인즈가. 하인즈, 어떻게 된 거예요? 27% 하라 그랬는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회계 관련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호출을 받은 거예요. 아. 예, 네, 그리고 배당금도 좀 축소될 것이다. 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증권 그, 무슨 선물위원회죠. SEC지. 그런 데서 호출만 해도, 이 큰 네. 기업이 27%가 빠져요. 근데 이거 아 우리나라는 이거 분식 회계했다고 구속돼도 주가가 안 빠져. 올라가요, 우리. 아 씨, 이거 진짜 문제야. 이게 근데 워런 버핏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네. 여기 일대주주니까 네. 하인즈 일대주주. 예, 옵셔가 아. 케찹 회사잖아요. 케찹. 케찹 마요네즈 단순하잖아. 뭐 이런 거. 근데 이 이제 패스트푸드에 대한 이게 조금 꺾이는 분위기가 좀 나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햄버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큰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부터 버크셔도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버크셔의 핵심은 저거군요.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를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느냐 네. 이건데 이게 만약에 흔들린다면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애플을 산 것도 그거예요. 저는 애플을 버크셔가 그 기기를 보고 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생태계를 보고 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튠즈가 점점 발달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고정비가 고정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그 구조. 그러니까 이게 소비재 기업으로 변했다. 이런 관점에서 버크셔가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흔들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가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워런 버핏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네네. 유로 달러는 1.1344, 그다음에 미국 달러 지수는 96.40. 네. 아주 소폭 떨어졌고 달러 원은 1122원 99정, 그러니까 1123원 정도인데 전 주말 한국에선 1125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강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지표로 떠오른 달러 위안 6.7072. 강해졌어요? 강해졌죠. 위안화가 강해졌죠. 강해진 거죠. 바디샷 내려간 걸 싹 다시 올렸었죠. 가드를 싹 올렸는데 다시 좀 밀린 거예요. 아주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실은 제가 이제 펌프질을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여기서부터 기한이 된 거거든요. 이게 흔들리면은 와 세상이 정말 크게 변화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가서 지금 6.7에서 지금 대치 전국이거든요. 여기서 6.7이 깨지고 내려가게 됐을 때 계속 저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수준 내려갔다가 또 어느 지점에서 저항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앞으로 국제 금융 정세 특별히 동아시아 쪽 특별히 한국에서는 너무나 재밌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6.7이까지 떨어졌던 거 바로 올렸는데 떨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 확실히 뭔가 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네. 받게 됩니다. 그 WTI 유가는 57.09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도 1330.65로 소폭 올랐고 구리도
6,476으로 1.58%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보베스파는 0.98. 지난 주말에 상하이 지수도 한 2% 올랐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은 했어요. 지난 주말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안화가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장 중에서는. 예. 약간 뭐 그냥 횡보 정도 수준을 했었는데 상하이가 올라가는 거 보고 거의 보합. 약간 플러스에서 이렇게 끝냈고 코스닥도 좀 만회하는 뭐 그런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점차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심을 이제부터는 제 생각에는 이제 3월 접어들면 하락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 줄어드는 지점이 오지 않겠느냐. 예. 아, 아직까지는 여전히 공포심이 많고 뭐 원전 오면 팔겠다, 조금만 회복되면 팔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분위기는 제 생각에는 3월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거는 역시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딜이 곧 다 그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또 트럼프가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화웨이 있잖아요. 네. 정동장당이 화웨이 뭐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서 상당히 뒤로 물러나는 듯한 언급을 했다고. 화웨이 정정당당하게 하면 뭐 괜찮고 화웨이를 약간 너무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 이런 정도의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 그 지금 왜냐하면 전선에서 좀 이탈하기 시작하죠. 독일도 그냥 써야 되겠다는 식의. 뉴질랜드마저도 그런 얘기.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 단일 대우로 끌고 가기가 힘들면 좀 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네. 협상 중이고 네. 또 시진핑 만나 3월 중에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화웨이가 제일 뜨거운 감자거든. 근데 네. 트럼프가 역시 협상가는 협상가야. 확 밀어붙이다가도 막 네. 구속시키고 하다가도 살짝 뒤로. 그렇죠. 그렇죠. 많은 것들을 더 얻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방법인 거죠. 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가 853개로 한 4개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셰일 가스 굴착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줄어든다는 거는 뭐 유가가 공급이 좀 줄어든다는 의미로도 예. 이전 단계이긴 하지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유가 흐름에 있어서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 흐름들은 뭐 아침에는 예상했던 대로 떨어졌어요. 한 10포인트 넘게 떨어지다가 살살살 회복을 금요일 날 얘기죠. 네, 금요일 날 뭐 이거를 뭐 장중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이제는 하락에 조금 내성이 생기는 분위기가 확실히 분위기 시장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 좀 빠지면 들어온다 이거죠. 네, 조금 빠지면 올라오는데 개인은 345억 팔았고 외국인 45억 팔았고 기관이 400억 다시 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1170억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이 200억 매도, 기관은 860억 매도로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바이오 주식들이 미국에서 안 좋았던 게 그대로 반영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네. 지난주에 코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대부분 다 됐거든. 네. 근데 저도 이제 쭉 관심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나 보니까 역시 안 좋아. 안 좋아요? 어닝 쇼크도 있고 뭐 감익도 많고 안 좋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바이오 중심의 편제이기 때문에 실제 좋을 수가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고 자 이제 그러면 펌프의 실체가 무엇이냐. 예. 예, 이건데 아. 네. 네. 그 저는 신강계 이 데일리 런칭이 아주 기가 막힌 때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아 우리 세 분 진짜 대단하다. 앞으로 이제 되게 유명해지시겠다. 재테크계에서 뭐 이런 아니, 안 유명해져도 돼요. 제대로 된 방송만 하면 돼. 아. 괜히 유명해서 거품 불어가지고 아, 네. 흔들리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거품에 대한 상상이 좀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요즘 들었습니다. 거품에 대한 상상. 네, 지금 너무나 공포감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누구죠? 이거 누구지?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이 책을 보면 네. 버블에 대한 얘기 엄청 나와요. 이거 읽으면 정말 딴 동네 얘기 같거든요. 야, 책을 네. 뭘로 쌌는데 그것도 자기 회사 그 로고로 쌌는데. 야, 신문지로. 신문지로 쌌는데 네. 자기 회사 선전 저 광고나 전문가. 저 사장님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저는 사가도 외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사심 대단한데 잘 몰라요 근데 회사에서. 저런 사람 처음 봤네. 네. 신문지를 쌌는데 자기 회사 광고자. 그 여기서 잠깐 나오는 대목 보면은 그 리눅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1999년도에 $30에 공개를 해서 하루 만에 한 700% 올라가지고 700%요? 예, 예. 최고 $240까지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애플의 절반 수준인 $95억까지 갔어요.
이 회사 지금 흔적이 없죠. 회사가 뭐라고 이름이? 리눅스. 리눅스라고 있었잖아. VA 옛날에. 리눅스. 네. 네. 아. 네네. 그게, 아, 그게 주식회사였어요?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었는데 VA 리눅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95억 달러의 그 시가총액이었는데 매출액은 얼마냐? 1770만 달러. 그리고 손실액은 200억. 1,405. 그 매출도 거의 대부분 손실이에요. 네,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 95억이었으니까 한 10조. 1조인가? 1조. 1조가 갔었죠. 근데 그때가 그게 애플이 2조 정도 수준이었을 때 1조 갔으니까 대단했죠. 이 리눅스의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그런 적이 어딨어요? 시가총액은 그 지난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아마존이 첫 최초로 1조 간 건데 99. 사상 최초로 1조 간 건데 아니 1조 원 1조 원? 네. 1조 원 아 1조 달러 10억 말고 달러. 10억 달러 1조 네. 아. 2조 애플이 그렇게 쌌을 때도 있었던 그러네 99년 2조 아, 그때 애플 네? 샀었어요 2조 아, 애플 샀으면 야 1000배다 1000배 그러니까 달러 대 원 500 2조 2조니까 애플은 2조. 거의 500배 네네 500배. 뭐 그런 이런 상황도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이폰을 사지 말고 애플을 샀어야지. 당신 아이폰만 지금 한 7, 8대 샀지. 네. 아, 그때는 아, 아이폰 없었습니다. 네,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때는 없었고요. 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최상욱 애널 굉장히 네. 잘하잖아요. 네. 건설 애널이 부동산 애널이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네. 이게 그때 제가 공개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애널리스트가 부동산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도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정 부분.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저기 애널리스트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증권업에서 이렇게 갔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부동산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 부동산의 증권회사조차도 부동산에 쏠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어찌 되었건 그 서준식 부사장 네. 네. 서준식 부사장이 이 책이죠. 그 다시 쓰는 주식 투자 여기 이거 초보자들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아주 투자의 기초가 되는 금리 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뭐라고 뜨냐면 제가 여기서 맞아 그렇지 아 그런 건가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잘 그거를 까먹고 있었구나 잘 모르고 체크를 안 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채권에 상반된 자산은 주식 자산이죠. 근데 부동산은 주식에 상반된 자산이 아니고 동행하는 동행제입니다. 동행하는. 그러니까 채권이 한 반대쪽이고 이쪽은 주식과, 주식과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안전자산, 위험자산. 네,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은 놀랍게도 이 주식, 이거는 물론이지만 채권, 주식 채권은 주식 채권 물론이지만 주식과 채권 사이에 아 주식 죄송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사이에 대체제 관계라는 거죠. 대체제 관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02년도에 전국 아파트값이 22% 2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코스피 포인트는 떨어졌다. 한 690에서 620대로 떨어졌는데 그 오히려 부동산 종합과세가 종부세가 시작이 되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대체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던 2005년도 이후부터는 코스피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았을 때 주식시장이 좋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듣고 보니 그런 거죠. 지금 2011년 이래로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돈에 가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안 왔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조정을 받고 네. 하락반전하면서 이제부터 주식의 시대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만 되면 근데 그럴만한 게 이분이 그 다음 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총 국부가 2017년 말에 1경 3,800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 그중에 얼마냐? 1경 2,000조 아씨 부동산 네. 왕국이네 네, 87%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은 얼마냐? 266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따져봐서 한국 시가총액 얼마냐 봤더니 거래소는 1500조 좀 넘고 코스닥은 250조에서 1800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도 빼야 될 건 있어요. 전세는 빼야 돼. 네. 사실은. 그거 안 뺐을 거라고. 네. 근데 어찌되었고. 왜냐하면 순금융자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부동산 네. 중에 그렇겠죠. 전세 들어가 있는 건 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부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대체제면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동산은 부동산에서만 놀고 주식은 주식에서 논다 이랬는데 최근 우리가 3년간 느꼈던 건 뭐냐면 주식 자산 부동산은 다 빠져나간 거 우리 현장에서 봤거든요.
다 봤어요. 네. 그럼 그 돈은 과연 안 올까? 최소한 간돈은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은 그렇죠. 합리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이 지금 대략 그 PER, 그러니까 주식 수익 대비 주가가 한 10배 내외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대략 한 10배 정도 내외가 나오는데 가장 한국이 좋았을 때가 14.4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40%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해보면 대략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1600조 대에서 2000조 정도 사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소 기준입니다. 이거는 거래소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500조니까 한 10%에서 30-40%까지도 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대형 펌프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벤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쭉 역사적으로 저도 그 일부분 동의하는데 부동산에서 쭉 광풍이 불다가 잦아들어. 네? 잦아들면서 또 뭐가 이어지냐면 전국적인 토지 보상이 이어져. 그렇죠. 네, 네 그거 굉장히 2기 신도시 중요합니다. 때 동탄 이런 데도 네. 있잖아.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나왔잖아. 네. 토지 보상금이 풀려.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주가가 물론 이제 글로벌 주가가 좋아야 돼. 네, 그렇죠. 글로벌 주가가 네.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우리만 못 가요. 맞아요. 그건 2005년, 맞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글로벌 주가 다 좋았어. 네, 네, 네. 그게 딱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버텨주면 올라갈 때 우리나라 훨씬 더 베타가 큰, 훨씬 더 빨리 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있어 보면 아 이거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뭐냐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대체적으로 조금 높은 거 아니냐? 그럼 횡보 정도,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막 폭발적으로 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채권 가격은 어떠냐? 너무 비싸. 너무 비싸지. 너무 비싸. 미친 채권 값이야. 너무 비싸지. 채권 금리가 너무 낮다는 얘기. 너무 사서는 도저히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니 뭐 아니야 이익은 나는데 그냥 한 2% 먹으려면 사면 되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드 같은 정도 수준의 회사면 우리나라에서 막 한 2%대 받아요 금리를. 2%대 3%대 초반 뭐 이런 정도 받을 건데 걔네 나라 가면 6% 7%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금리가 두 배 차이가 나는 정도로 회사채 그냥 아예 발행을 못 하다든가. 그러니까 발행되는 건 너무 비싸고 신용등급이 안 되는 건 아예 발행을 못 해버리고 발행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그래 너무 비싸고요. 또 하나 그 소위 말하는 메잔이나 컨버터블 본드 CB라든가 BW 이쪽도 가격이 작년에 엄청 올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더만 웬만한 코스타가에서도 이자 없는 CB, EB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사실 회사 내역 보면 어떻게 이 회사가 무이자에 그런 걸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이 메자닌 가격도 초고공행진. 메자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메자닌이라는 게 이태리 말이에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이태리 말로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메자닌? 메자닌. 그지 메자닌 층이라 그래. 네. 유럽의 호텔 가운 진짜 메자닌 플로어 이게 있어. 네.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메자닌이라고 한다고 이태리 말로. 사람 들어가는데요? 네? 사람은 들어가요? 아 그렇지. 예. 네. 근데 이걸 왜냐면 주식과 채권 사이에 있는 어떤 증권. 아까 네, 얘기한 맞습니다. CB 전환사채라든지 EB 교환사채라든지 아니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형태의 채권의 성격과 주식의 성격이 맞아요. 섞여 있는 걸 메자닌이라고 한다. 네. 메자닌 몰랐죠? 몰랐죠. 네, 설명해야지. 네, 네. 주가가 오르면 그냥 채권을 주식으로 확 교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그냥 이자만 따먹으면 되는 거 그냥 들고 있다가. 근데 이게 이자를 아예 안 주고 그러니까.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비싸졌다는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대형 회사도 아니고 중소기업 이고 이름도 잘 들어오면 알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 올해 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듣는 상황이고 또 하나 스타트업 엔젤 투자. 아 이것도 비싸. 이거요 그쪽에서 제가 그 후배가 초청해서 한번 엔젤 투자들 모임 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보다 엔젤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야. 아 혹시 우리한테도 네. 저 투자 하면 안 되냐는 사람도 있어. 네. 느낌 왔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랬지. 바로 잡지 말라. 않으면 이 가격이 높아져서 못 따.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상상이 드냐면 백화점은 파리를 날리고 있어. 백화점은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 백화점 뒷골목, 옆골목 이런 골목에 있는 물건은 막 너무 잘 팔려서 가격이 너무 비싸게 팔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네들 목표는 뭐예요? 백화점에 입점하는 거예요. 이런 백화점은 거예요. 장사가 안 돼. 백화점 장사가 안 돼. 백화점 완전 똥값 할인인데
어, 주변에서 백화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비정사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예, 네, 이게 되게 비정사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뻔뿌지를 할 수밖에. 제가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어? 죽기를 각오. 뭐 이순신이야 뭐야.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자본 시장의 그런 창달과 독립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아 이게 진짜 주식시장은 아 이건 너무한 거예요. 왜 주변은 다 비싼데 모든 게 다 비싼데 아... 주식시장 안짝은 막 뭐 그 현금보다 주가가 낮거나. 그러니까 우리 어. 저 각도기님 말씀은 주변 시장 돌아다니다가 뭐야 이게 무슨 티셔츠가 5만 원이야 백화점 들어가도 5만 원인데 이러면서 백화점 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 백화점이 얼마나 싸게 거래가 됐든지. 어,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밖에 제품보다 더 싼 거예요, 백화점이. 예, 예. 밖에 그 기, 그냥 쉽게 좀 심하게 말하면 노점상 가격보다도 백화점 안짝의 가격이 더 싼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신문도 쭉 보잖아요. 네. 그 뭐 우리나라 중앙일간 중에 아마 시사 검색해 보면 알. 강남 부자들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네. 모 신문에서. 근데 강남 부자들은 저도 이제 많은 접촉이 있지만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네. 예. 주식 사더라도 예, 정말 본인이 잘 아는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다 부동산이야. 네, 네. 어. 그렇죠. 왜? 강남 부동산을 제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강남 부동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골드만삭스도 아니고 모건 스탠리도 아니야. 강남에 있는 한국 부자들이 정보 제일 많고 분석 제일 잘해. 왜냐면 그렇죠. 자기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러 자기 동생은 대치동 은마 사러 조카는 반포 아크로 리버 타워 사러 그러니까 정보가 다 들어와. 그리고 네.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 판세를 잘한다고.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설문조사 했더니 강남 부자들 지금은 주식할 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아니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대한 얘기를 딱 보고 이상하다. 빠르긴 빨라요. 왜냐하면 네. 돈에 관심이 많고 네. 그 계속 부동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초점을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돈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네. 뭐 이런 아마 우리 청취율도 강남 쪽이 제일 청취 비중이 높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 네. 저희 보면 네. 30, 40대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직장인이 많아요. 그런데 네. 네. 어찌되었건 뭐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촉발이 될 수 있는 폴더블 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아마 폴더블 하나 폰이 하나 갖고 와요. 하나 갖고 와서 보여주면 돼요. 우리 제작비 연해드릴까? 아 이거 너무 무리다. 아 시제품도 안 나와. 제도 아, 네. 아닌가? 네. 아. 근데 이번에 화웨이도 폴더블 만들었는데요. 네, 네. 간단하게 리뷰를 잠깐 해드리면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 저는 이거는 구글이 굉장히 힘을 썼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왜? PT 한번 보세요. PT 방송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 잘했지. 삼성 굉장히 잘했고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마도 애플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의 전성시대 간다. 내일 왜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좀 버블을 고민하자 이런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들이 이게 무르익는 분위기. 미국 시장만 이상하지 않으면 물론 전제는 몇 개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이상하지 않고 미중 무역이 엄청 더 심해지지 않고 이런 몇 가지 전제는 있어요. 그럼 그런 것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아 왔다 뭐가 오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정말 진하게 듭니다 저희들. 네. 근데 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업에 있으시는 분들 다 느끼겠지만 언제 개인들이 들어오냐면 정말 8분 응선에 들어와요. 다 지금 몇 분 응선이에요 지금? 지금요? 아 지금 절반 안 갔죠. 4부? 아니 그것도 안 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산으로 치면 북한산으로 몇 표소 정도예요? 아니 몇 표소 정도죠. 아 몇 표소? 몇 표소. 펌프질인데. 네. 네. 그래서 내일 매표를 왜 끊고 들어가야 돼 입장을 해야 되는지 네, 내일 그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유 이렇게 해서 좀 일찍 들어가서 곽 부장님 좀 해야지. 우리 청취율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저 뭐 못 이겼으면 죽기를 하고 동점 뭐 이 구독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네네네. 그럴 필요 없어요. 네네네.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해 줘요. 이런 거 막 그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고 곽 부장님 진짜 그러면 안 돼.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나중에 꼭 뒤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도 어려운 게 다 늦게 들어와서 돈 막 돈이 들어오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개중에 촉 있는 친구들이 왜 없겠어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섞여 있을 텐데 아 이거 아닌데 근데 돈이 막 물릴 때 들어오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고 나면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 주식 끔찍이도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은근하게 지금은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활활화산 거품이 날 때는 그때는 흥분하지 말고 싹 냉정해지자 우리가. 그래서 건전한 어? 투자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은 쫄지 말 때다. 네네. 네. 알았습니다. 오늘도 뽐뿌질에 연영 없으신. 아, 목숨 2주 걸고 전, 2주 전에 이미 매표소에서 표 끊었다는데 이분은 크리스 추. 네, 우리 목숨 거신 독립투사. 아, 우리 3.1절 3.1절 저기 전날. 네. 저기 북미 정상회담 마지막 날이잖아요. 28일 날. 아시죠? 우리 저 생방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 아, 저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네네네. 다 회의 끝나고 총정리해서 이게 금융 시장이 어떻게 하는가. 네, 그거 한번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고요.